안녕하세요, 치대미입니다. 믹스 720 레노버 노트북이는데요. 이건 트윈한 노트북이고 태블릿 PC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키보드를 붙여서 노트북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케이블을 뽑고 상단 부분에 이제 본체 부분 있고 화면 부분에 이제 본체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키보드는 분리가 가능한 키보드이고요. 아래쪽 부분 자석으로 이제 붙도록 돼 있고, 네, 가져가면 탁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키보드 부분에 이제 백라이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되게 단단한 형태이고 키보드 타이핑을 해보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서 네, 전변에 지금 보면 적외선 램프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얼굴 등록을 해두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지금 인터페이스 보다가 지금 측면에 지금 이게 떠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좀 특별한 힌지가 사용됐는데 레노버 노트북에 보면 이제 이게 적용된 게몇개 있죠. 보면 이제 뒤쪽 부분에 힌지를 뿌렸을 때이 부분이 이제 아주 얇으면서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되게 잘 견디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로든지 아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딱뭐두 단계 뭐 각도 이렇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거의 눕히거나 세우거나 할수 있습니다. 네. 받친 힘이 되게 좋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놔도 딱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네. 상단 부분에 이제 송풍구가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걸 올려서 보면은 이쪽 부분 이제 카드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어서 여기 이 부분에 메모리 직접 넣어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 부분 이제 보면 특별한 무늬가 전혀 없는데 뒤쪽에 이 안쪽 부분에 보면 스티커랑 뭐 제품 정보 같은 게다 적혀 있습니다. 후면에도 지금 카메라가 있고요. 네, 카메라가 있고 직접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뭐 편집 작업한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키보드 커버는 그 덮개 역할도 같이 하고 키보드 역할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부분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정 버튼, USB 단자가 있고 USB 단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른 장치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끈 상태로도. 그리고 스피커 부분이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 제품은 썬더볼트 3 단자가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된 썬더볼트 3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충전을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그 맥북 충전기로도 같은 스펙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결시키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뭐 썬더볼트 3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장치들을 연결시켜서 뭐 충전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아주 큰 해상도를 만든다거나 뭐 다양한 용도로 썬더볼트 3 단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을 한 상태로 잠금 해제한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계속 보시면은 잠깐 지금 화면을 끈 상태에서 다시 켜서 얼굴 인식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얼굴 가져가면 바로 얼굴 인식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주 얼굴, 그러니까 그 지문 인식 등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손을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얼굴 인식은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인증을 해제할 수, 인증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안경을 쓰고 안경을 벗고 해봤을 때도 다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먹으면서 해도 바로 얼굴을 보고 빠르게 얼굴 잠금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펙을 보면 i7 7500U가 사용됐고요. 메모리는 지금 8GB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SSD는 512GB가 사용됐고 아주 고성능의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펙에 비해서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고성능의 SSD가 들어가 있었고 화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인치 화면인데 2880 곱하기 1920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배율이 200%로 되어 있는데 100%로 만약에 바꿔보면 이 정도로 작게 뜹니다. 그래서 잘안 보일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떠서 잘 표시가 안될 정도로 해상도가 무척 높게 되어 있고요. 12인치 화면 너무 높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긴 한데 배율을 높여서 사용하면은 장점이 없어지느냐라고 볼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오브젝트의 배율만 높아질 뿐, 실제 표현하는 거는 아주 높은 해상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진 작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좀더
그 그림 본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좀더 촘촘하고 아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화면 터치가 되는 부분 때문에 손으로 터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피락도 상당히 좋아진, 그리고 건전지가 AAA 사이즈의 건전지가 들어가지만은 아주 섬세한 입력과 뭐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액티브 펜 2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거치대가 있어서 USB 단자에 꽂아 사용이 가능하고요. 뒤쪽에 이제 이 부분은 블루투스 모듈이 사용돼서 뭐 버튼 누른다거나 해서 뭐 필요한 뭐 캡처한다거나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깨워서 사용하는 그런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그펜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더 많은 설정 등이 가능하고요. 뭐 다른 이 뒤에 있는 버튼 한번 눌렀을 때, 두번 눌렀을 때, 뭐 길게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직접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이 터치가 되는 부분 때문에 빛반사가 생겨서 지금 뒤쪽에 있는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 작업하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터치를 안 사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많이 불편할 거고요. 터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약 예를 들면 외부에 나갔을 때 키보드를 붙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들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들고 사용 가능하고, 만약 키보드를 이용해서 뭐좀 생산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 붙여서 바로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액티브 펜 2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소음도 생각보다 좀 조용한 편이고요. 키보드가 특히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보드 칠 때, 약간 그 아래쪽에 본체가 있는 일반적인 노트북의 키보드 사용하는 것처럼 키보드가 상당히 단단하고 키 눌렀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키보드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시프트 키가 방향 키보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하다가 시프트 키 누를 때, 좀 오른손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 인지가 잘안 됐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방향 키를 누르게 됨으로써 다른 키를 누르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적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능도 꽤 훌륭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소음 부분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뭐 액티브 펜이나 뭐 화면 사이즈 뭐 떼서 사용할 수 있는 점뭐 모든 점이 대부분 다 마음에 들었고, 물론 아쉬운 점을 찾자면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노트북에 비해서는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힌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받침대를 가 이렇게 아랫부분에 좁은 부분을 받치기 때문에 무릎 위에 놓고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하게 거치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 노트북의 뭐 외형적인 부분이나 뭐 사용했을 때 느낌이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고, 뭐 세부적인 스펙이나 그리고 뭐 사용할 때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글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노버 믹스 720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